자, 그러면 어떤 분은 두 번씩이나 가게 한 1일 1편 이 스무디. 과연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아까 우리가 23kg 감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몸신을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 정체 지금부터 확인합니다. 나와주세요. 몸신! 어서 오십시오. 네. 어서 오십시오. 저 흐뭇하시죠? 본인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분이 드셨거든요. 네. 그리고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시고. 네. 예. 본인은 이거 어느 타이밍에 드신다고 하셨죠? 아, 이 스무디를 네.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. 네, 아침 공복에 빈속에 먹었을 때 효과가 좋고 네. 그다음에 이걸 마신 뒤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이제 이 스무디가 몸에 흡수가 되면서 배변 활동이 아주 좋았습니다. 요거 이제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스무디를 먹으면서 또 화장실 일기를 쓰셨다면서요? 아, 네, 맞습니다. 화장실 일기? 그럼 뭐 1일 동 스무디를 마시기 전이랑 마시긴 후까지 이제 화장실 간 여부를 체크해둔 일기가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. 제 화장실 일기, 장 건강, 회복, 다이어트 일기입니다. 아, 이게 상당히 내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? 봐도 될까요? 네. 우와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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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무슨 시험 공부하시듯이 거의 50대 킬로그램에 들어서서는 매일 화장실 거의 매일 가셨네요. 그러네요. 하루 빼놓고 다 갔어. 하루 빼놓고 배부르게? 다 갔어. 그래요. 한 달 동안 맛있고 배부르게 5kg 감량 성공. 네, 만족. 한 달 동안 맛있고 배부르게. 그럼. 이게 바로 제가 혈변을 보고 병원을 다녀온 후부터 바꿨던 식단을 기록하고 체중이 얼마나 줄었고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자세히 적어놓은 일기인데요. 보시면 이 스무디를 먹은 후에 화장실 간 횟수도 늘었고 체중 감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